종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이낙연은 뭐 강력하게 뭐 자기가 사퇴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을 사퇴시킬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10월 10일이면 제가 취재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을 사퇴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하고 있대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그러냐? 아니, 불과 한달 후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그냥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사퇴하려는 것은 자기가 이번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민주당 원팀 정신을 훼손하게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낙연이 사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종로를 장담 못해요. 종로에 이준석이가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준석이가 나가면 대항마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대선의 스포트라이트를 향하게 해야 되는데, 굳이 대선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종로를 이준석이 사퇴할 경우에는요, 이준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갖고 의원 중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제말 이해합니까? 이준석이가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20대의 바람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낙연은 위험한 행보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가만 냅두면 이준석이는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욕이나 먹고 그냥 애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이가 종로에 나가서 설치고 다니게 되면 젊은 층의 표가 굉장히 움직일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야. 국민의힘의 후보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그런 위험성을 그런 도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음 25일 후면, 민주당 10월 10일이면 대선 경선 끝나면, 그냥 의원 자리로 돌아가서, 원팀으로 해갖고, 그 치를 생각을 해야지, 이번 대선 끝나면 자기는 국회의원직 던진다는 것은 그냥 은퇴한다는 거잖아. 그럼 안 된다. 민주당은 절대 이낙연이 사퇴를 수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사퇴를 수용해갖고 그 자리를 만약에 추 장관이 나갖고 잡으면 좋지만, 이준석 대 추미애가 붙으면 이준석이 이겨요. 내가 보면 지금, 이준석을 굉장히 포장해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 추미애가 붙으면 추미애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준석, 아니, 굳이 거기를 왜 보궐로 만드냐고. 어? 거기를 보궐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이준석이가 설치고 다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그쵸? 거기를 뭐하러 우리가 갖고 있는데 거기를 왜 보궐로 만드냐고. 어? 뭐하러 거기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를 또 가슴 졸이냐고. 갖고 있으면 되잖아. 어? 왜 그딴 짓을 하냐고. 응? 그럴 필요가 없다. 응? 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절대, 뭐, 찬성 안 해줄 거다. 왜 그러냐면, 한달 후면 끝나! 무슨 대선 경선이 12월까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10월 10일, 불과 25일이면 끝나면, 그냥 우리는 원팀이다 선언하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할 생각을 해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지역구를 버려? 이재명 지사가 1등 하면, 지역구에서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낙연 안 돌아다닐 거야? 종로 구민 여러분들, 이낙연을 봐서라도 민주당을 지지 이거 안할 거야? 안 한다는 소리잖아. 선거운동 안 해준다는 소리 아니야. 거길 왜 보궐로 만들어? 그럼 안 된다. 어? 이낙연 사표 수리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